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노래 안 발라. 노래 가사가 좋아. 정이나 주지 말지. 왜 떠나냐고. 그럼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필요하신 분은 네, 몸다리 하나씩 들이도만 해. 한번 합시다. 좋아하는데 그 형 노래는 안 좋아해. 사랑은 아무나 어느 놈이 씹다뱉었나 개씹을 놈의 노래 내가 좋아하지 않아. 얼마나 가슴이 아파. 한 곡 더 할까? 한 곡 더 해? 우리나라 각설이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음악성이 남들보다 좀 빠릅니다. 힘이 들어서 그렇지. 박우철 씨 연목 그 MR을 같이 보여주시오. 틀었던데 내가 각설이 나와서 이 노래를 꼽혀가지고 하니까 어떤 뭐 각설이 하는 새끼들이 야 시블룸하는 흑원날 뽕짜도 이거를 저 늘려 터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1년이 딱 지나니까 시블룸들이 지극히 앉아 먼저 하고 있어. 예,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얼마나 가사 이뻐. 이도 저도 못하면서 앞이 극함 안 보이더라. 왜냐면 조광지대 걸리면 뒤져불거든. 이거 조광자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세컨드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 얼마나 가사가 이뻐. 앵콜 없어도 내가 한번 더 하고 내가 붙잡고 한번 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목 한번 가겠습니다. 거기에도 박수를 치고 그래. 아니 칫솔 산 사람은 이제 와라 와라들이 멈출 수 여기서 지내라고 했네. 차라리 이쪽으로 좀 좋다. 형 나 만원짜리 하나만 뽑아주시면 좀 팔려서 그래.
조심하고 건들면 안 돼. 아이고 이게 큰 돈을 주시네 세상에. 내가 우리 여기 와서 내가 느낀 게 나는 버드리처럼은 이렇게 뭐 말을 못해요. 버드리는 뭘 다 뭐라고 하던마. 근데 아직 그걸 못 배웠어 내가. 그거 배워갖고 꼭 써먹을게. 그거나 세상에 5만원짜리 더 주고. 응? 돈 없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 앞에서 우리 목까지 나도 내가 이 생활 19년 만에 세상에 허리띠에가 이렇게 꼽혀보겠다. 처음이네. 저 돈 없는 사람 대급박 숙여. 그래도 우리 이모 너무 이쁘다. 곱다. 전혀 정말 처녀 때는 참 이뻤겠다. 여러 남자 만져봤지라. 나 만나려고 드라이까지 쫙 하고 샴푸도 저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오늘 돈은 없나 보다. 그지? 목걸이라도 그럼 부숴주죠. 고맙고 감사해요. 지금 저 경제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참 어려운데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큰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 이제는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이제 그만 주시고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나는 줄라마 한꺼번에 몰아주지 씨부라 쪽딱쪽딱 만원씩 주고 그래. 옆에 친구는 5만원 주고 그래. 지랄하고 시도시라도 갓좀 돈 죽어도 욕먹고 자빠진다고. 근데 어디서 줬어요? 너무 이쁘시다. 아 진짜 이런 여자 얼마나 좋았지. 우리 앞에는 막 98kg나 죽음. 우리 각 씨가 뭐 집이 못 퍼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 일하다 보면 또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이제 집을 못 가잖아. 그럼 맨정신으로 또 가요. 술을 이빨 치워갖고 뭘 찾는데 3시간 걸려. 이분은 너무 가. 그런데 이제 저번에 한번 갔는데 이거 싫어요. 우리끼리만 얘기해. 이거 인터넷 올리면 큰일 나요. 이거 편집해야 돼. 우리 각 씨 이번에 난리 나서 그거 했다고. 우리 집사람이 못 폰데 사투리가 또 심해.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내가 4일날인가 5일날 올라갔었잖아. 안 보였잖아. 이제 집사람이 와갖고 자꾸 건들더라고. 그래 어떻게 해서 맨정신으로 저기 날 쓰고 술이 이빨 먹고 옆에 갔는데 샤워를 하는데 뭔 큰 수건을 갖고 있다면 이걸 내리니까 뭐가 씨부러먹고 한무대기가 떨어졌네. 그 몇 번 걷어 올려도 덜어내려고 덜어올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도저히 미안하니까 여보 덮어놓읍시다. 자존심이 상했나봐. 그래 저번에 이제 공연을 내려오는데 다 쳐다보더니 여보세요? 현우 아빠요? 이렇게 안해.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아야 반말로 막가불도 말자. 아야 덮어부러 해야. 그러더라고. 이렇게 내가 변명을 겪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 뭣이 아니야 이 시벌놈아 덮어부러야. 박수 한번 쳐주시오. 절대 제가 지어낸 거지 절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지금부터는 노래 두 곡을 접속곡을 했으니까 이제 북창구를 힘이 들더라도 한번 더 때릴게요. 괜찮죠? 예. 아까 그 어떤 분들이 그 노래를 미운 사랑을 장구를 참 좋고 북소리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친구 주제곡도 좋더라. 근데 이번에는 그거 고요태의 순정 예, 그걸 가지고 혼자서 원래 이제 다른 우리 각설하신 분들은 다섯 여섯 분들 쭉 같이 합니다. 예, 근데 우리 팀들은 예, 그러니까 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울 때는 제일 내가 나이가 우리 팀 중에 어려요. 예, 제가 지금 이제 38이기 때문에 제일 청이보다도 내가 한 살 적어 사실은 예, 호적 초본이 잘못돼서 그렇지 57으로 된 거는 순 새빨간 거짓말이야. 예, 절대 위에는 비록 50대지만 여기는 아직도 짱짱하니 20대야. 걸리면 니 저분에 자 이번에는 우리 저 고요태 순정 신나죠 음악이. 그거 한번 하고 박수가 나면 통기타 메고 라이브까지 연결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최종 한번 쳐주시오. 오늘따라 땀이 많이 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여기 오신 여성분들 중에 혹시 나를 절대 계약을 헌다든가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어저께 여자 4명이서 이렇게 이쁜 누나 광주를 가져갔디다. 새벽 2시에 광주를 갔네. 돈 50만원씩 걷어서 200만원 받아먹으려고 갔더니 그냥 춤만 추더니 나이트클럽 가서 임페리얼 대짜 그 양주 큰 놈을 하나 더 먹으면 20만원 더 거두던데
그 노래는 속아가지고 그놈 처먹고 났더니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 호랭이 씹어간 애들이 네 명이서 나를 돌려버렸더라고. 내 지쳐갖고 죽어서 박수 한번 쳐듯이. 줄나무는 주제 위 두 손을 차고 벌벌 떠요. 나 먹으라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엿을 사주지 이걸 주려고 그래요? 돈으로 좀 우리가 알아서 사먹을 거인데 알았으니까 나 되죠. 내가 알아서 먹을 거니까 장난을 한다고 말해. 미안하게 나 조금만 이따 먹으라. 왜냐면 공연 도중에 흥분돼 보면 안 된단 말이오. 그럴만해. 처음에 네가 먹어봐봐라. 왜냐면 이거 앞만 봐도 불안하다. 나 흥분제 탄 것 같은데. 청이 먹어봐. 괜찮은가? 나 이제 먹고 나서 5분 후에 내가 먹을 거니까 이 엿이오. 괜찮은가? 괜찮아지? 그럼 이리 주라. 괜찮아? 네 입에 있는 걸 줘.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어머니의 정성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통기타를 메고 하는 시간인데 저도 인간인지라 사실은 많이 지치네요. 낮에는 아주 첫 번째 공이 제일 힘들어요. 저녁이 되면 괜찮은데 이제 막 눈이 막 야외 소리가 막 펄펄 뜨는데 이제 제가 끝나면 우리 버들씨 많은 돈 준다고는 좀 한번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리고 엿을 빨리 잡수세요. 왜냐면 그 엿은 유통기한이 다 돼가요. 그 잘못 먹으면 설사병 걸리면 우리 모르고 이제 새로 자르고 있는 자르고 있는 요런 내가 무슨 노래예요 이거? 아 이마이라는 곳이라고 아 폭폭작도라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언제까지 헤어지지 말자고 아침을 하지 너와 내가 아니길 세월이 가도 너도 또 가고 나만은 신입사원이 된 지가 이제 딱 5일째 돼갑니다. 근데 5일 동안에 참 여러 같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나와서 혹시 공연을 하다가 우리 이모님처럼 이렇게 장난도 좀 하고 싸가지 없는 행동을 했더라도 우리가 분위기로
좀 가보자 하는 의미로 제가 촉이 없는지 됐고 그러다가 혹시 마음 상해하지 마십니다 했습니다. 용서하시죠?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을 하면서 제 신조가 그래요. 물건을 팔리고 안 팔리고 관계없이 여러분의 공연을 함께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속상해서 간다면 나는 그날로 목매달아 죽어볼 것이요. 저는 그게 제 신조입니다. 자, 말이 길어지고 필요 없습니다. 날이 더운 관계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분 또한 뒤에서 기다리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우리 품바님이시죠. 지금 이 전설적인 품바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꾸러기 팀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주라고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버들이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시오.